안녕하세요.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왼손의 비브라토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소리를 내면서 비브라토를 연습하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강을 올려드리는 거는 뭐 한두 번 또는 뭐한 달, 두 달, 세달 연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1년 정도는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아, 조금 내가 알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두달 연습은 안 됩니다. 최소 1년을 매일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하듯이 매일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1년, 2년이 지났을 때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자, 손가락 네 개의 손가락을 비브라토로 할 건데요. 레선에서 솔 위치를 1번 손가락으로 잡고 비브라토를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여덟 박자를 기준으로 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그다음 2번 손가락 바꿀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3번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다음 새끼손가락. 하나. 자, 새끼손가락 비브라토 할 때는 3번을 떼지 않고 같이 조금 기대주고 비브라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새끼손가락은 짧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3번 손가락을 이렇게 새끼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번을 같이 누르고 비브라토 하거든요.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시 3번 손가락. 여기서 지금 제가 8박자를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총 8번을 움직였죠. 그러면 이게 좀 익숙해진다 그러면 이거의 2배, 16번씩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이렇게 16박자를 움직이는데 느린 것도 할수 있어야 되고 빠른 것도 할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특히 취미로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컨트라베이스 하는 분들은 비브라토를 할 적에 모든 곡의 비브라토가 다 똑같습니다. 그 말은 속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브라토는 내가 예를 들면 빨리 또할수 있어야 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곡에 따라서 비브라토를 네, 비브라토가 곡에 따라서 조금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브라토를 연습할 적에 무조건 흔드는 연습보다는 박자를 세면서 연습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빠른 비브라토와 느린 비브라토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혼자 연습하기가 힘드시겠지만 레슨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혼자 집에서 독학하시는 분들은 꼭
메트로놈을 틀어놓으시거나 또는 메트로놈이 없다라고 하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가면서 네 박자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박자부터 시작하셔도 되지만 네 박자 움직이는 게 오히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덟 박자를 조금 익힌 다음에 그럼 네 박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네 박자부터 할래. 그러면 네 박자씩 움직이고, 그러니까 네 박자가 다운 네 박자, 업 네 박자. 여덟 박자 연습할 때는 다운 여덟 박자, 업 여덟 박자. 열여섯 박자를 연습할 경우는 다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운 열여섯 박자, 업 팔도 열여섯 박자를 세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럼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브라토 영상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절대로 한 달, 두 달 연습해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약간의 음악을 하는 전공자들 또는 전공을 앞둔 우리 부모님들 또는 내가 조금 다른 대학을 졸업했는데 음대를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저의 생각을 한번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축구선수들이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혹독한 훈련을 하죠. 언제부터 하나요? 어릴 적부터. 손흥민 선수 보면은 정말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엄청난 훈련을 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굳이 세계적인 스타가 안 되더라도 내가 어떤 스포츠 쪽에서 운동선수를 내 아이를 키우고 싶다 또는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루 종일을 운동장에서 살거나 어떤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뭐 내가 야구선수, 투수가 될 거면 어깨 훈련을 뭐 이렇게 훈련을 막 한다거나 정말 그 공간, 그 시간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요. 가끔 우리 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은 악기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간혹. 그래서 저는 전공을 하던 제 제자들한테 전공하는 학생이라기보다 너는 첼로 선수가 될 거야. 첼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처럼 양쪽의 팔을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된단다 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더 이미지 트레이닝, 조금 더 생각을 강하게 먹기 위해서 그냥 첼로 전공해야지 라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르신가요? 아니면 첼로 선수, 축구 선수, 바이올린 선수 이렇게 선수라는 표현이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만큼 하루에 3시간? 뭐 2시간?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연습해가지고는 전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음 영상에서 짤막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전공하는 친구들, 특히 뭐 서울예고, 선화예고, 우리나라에 정말 가장 유명하고 경쟁이 많은 예술고등학교의 친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저도 물론 그랬지만 하루에 보통 10시간? 네, 밥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저녁 먹고 운동하고, 자기 전에 운동하고, 잠잘 때 자다가 또 일어나면 또 운동하고, 운동선수가 매일 그러듯이 첼로를 전공하겠다 하는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친구들은 계속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비브라토 영상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역시 비브라토의 세 번째 특강 스케일을 가지고 비브라토 하는 연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